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.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리도 없어. 안녕하세요. 벌써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셨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먼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와 있습니다. 와서 이렇게 브이앱 켰어요. 도자기요? 도자기 진짜 재밌었어요. 정말 재밌었어요. 이렇게 할까? 도자기 진짜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그 딸기우유컵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게 아닌데 류가 생각했던 대로 제가 만들어준 거예요. 만들어준 건데 제가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. 류도 같이 만들었는데 잘 만들지 못했어요, 그거.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더 잘 만든 게 있어요.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. 밥이요? 아직 밥은 안 먹었죠. 도윤도 식사하셨나요? 하여튼 그냥 저는 아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왜 그 컵을 만들었는지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. 지금 먹고 싶은 거? 딱히 먹고 싶은 건 없는데 지금은 아직은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. 맞아요. 오늘 미세먼지 되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. 마스크도 그냥 일반 마스크 말고 이렇게 뭐 이렇게 펴서 쓰는 게 있더라고요. 이렇게 돼서 그거 써서 하세요. 왜냐면 그게 제일 좋다고 전 들었어요. 친구 사귀는 법? 대학교 가서? 그거 저희 떴다 보이는 스쿨 거기에 선우하고 에릭편을 보면은 선우가 친절하게 소개를 해줘요. 그렇게 해서 친구랑 친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저녁 추천해주세요. 오늘 저녁 원래 이렇게 먼지가 많은 날에는 고기를 먹어서 먼지를 내리게 한다고 들었어요. 맞나요? 모르겠어요. 그렇게 들어서 고기가 좋지 않을까요? 맞아요. 그렇네요.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은 고기? 방금 전에 들었던 노래는 케이시님의 그때가 좋았어 라는 노래입니다. 그리고 지금은 수지 선배님의 다 그런 거잖아 라는 수록곡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. 지금 여기가 촬영장이어서 이렇게 주변에 소음이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링크? 목이 더 길어졌다고요? 그런가?
아닌데? 목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오늘은 목을 가리는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역시 얼굴 조명만 하지 않아요. 이렇게 하면 조명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명만 하지 않아요. 그쵸? 두 주먹만 한, 두 주먹만. 지금은 여기는 글라디오 스튜디오 현장. 먼저 와서 더위운데 만나보니까 아 진짜 들어야 되네요. 들어오시고요. Hello, you know what it is. 전, 안녕하세요. 전 조용히 하고 싶은데요. 죄송합니다. 뭔지 알아 그거? 아니. GOT7 잭슨 선배님 인터뷰 들어오면. 아 진짜. 커피 마실래? 아이스네. 예맨. 커피 엄청 진해요. 창민이가 더비를 진하게 사랑하는 만큼 오, 진한 분입니다. 옷이 참 잘 어울린대요. 감사합니다. 또 이거 할까요 이거? 안 돼요. 그럼 케빈 여기 출연 못해. 이제 그럼 안 돼. 화질 되게 좋다. 그치. 모공까지 보이는 거 아니야? 그렇진 않아요. 수지 선배님 노래. 내가 좋아하는 노래. 크크크 케빈 크크크크크. 오늘의 VIP 제목이 뭔가요? 비밀이에요. 얼른 보고 오세요. 아 진짜 맞아요. 어제 선미 선배님 노래가 나왔어. 그래서 이거야? 아직 못 들었어. 저는 어제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어. 선미 선배님 존경합니다. 더비분들 친절하게 알려주셨네. 큐리슬쩍이야 오늘. 어 큐리슬쩍 알려주셨네. 지금 뒤에서 제꺼병이 이상한 춤 춰요. 선미 선배님 노래 그렇게 춤추면 안 됩니다. 네? 제꺼 배? 약간 80년대 비트 먼저죠. It is pop. 제가 제 직업 형이랑 소풍하고 지금 조심히 갔다 와야 돼. 알겠지? 손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. 이건 괜찮은 거야. 이건 괜찮아. 이건 괜찮아. 더비 큐 잘 부탁드립니다. 일단 형광이야. 그러네. 내가 좋아하는 형광. 마스크 끼고 가래요. 꼭 끼고 가세요. 아 네네. 나 메이크업 했는데. 괜찮아. 더비들을 위해 마스크를 껴야 되겠네. 안 껴야지 하려고 했었는데 꼭 껴야 돼. 저 약간 고급 마스크 샀어요. 나 처음에 고구마 샀다면서. 그래서 고구마가 아니고 고구마. 여기 숨구멍이 있는데 그게 그냥 구멍 뚫린 게 아니라 돌려서? 아니 돌리는 것까지는 아니야.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? 숨쉬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. 아, 진짜? 그런 것도 더 있으니까 답답해서 마스크 안 끼는 사람 있잖아. 저도 포함해서 한참 그랬었는데 오늘은 네, 꼭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.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비싸더라고요. 맞아요. 건강을 위해서. 맞습니다. Bye, Kevin. 커피 맛봐. 진하지? 조심히 갔다 와야 돼, 케빈? 맞아, 꼭 마스크 껴야 돼요.
왜냐면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다 해서 마스크는 꼭 껴야 됩니다. 저도 사실 마스크 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껴요. 오늘따라 가나를 닮았다고요? 좀 있으면 가나 생일이에요. 그래서 가나한테 선물을 뭘 해줘야 되나 고민입니다. 저희 가나는 뭘 선물해줘도 좋아하겠죠? 그쵸? 저희 가나 생일이에요. 가나 이제 벌써 또 생일이야. 가나도 저랑 같이 나이를 먹고 있어요. 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. 수지 선배님의 날로 마냥. 안 돼. 안 돼. 뭐야. 아,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. 그래서 저는 가나 선물을 우유를 사줄까? 가나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사줄까? 고민이요. 그래서 가나 생일이야? 조금 생일이에요. Happy birthday to 가나. 가나 초콜릿 사. 아, 초콜릿 먹으면 안 돼. 가나. 그래서 가나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그거를 사줄까? 그래서 가나가 어떠냐면 그 간식을 받으면은 막 아까워서 못 먹을라 해요. 아까워서 막 혼자 막 끙끙대요. 그거 숨겨놔요. 나중에 먹으려고. 너무 착하다. 그만큼 좋아하는 간식이 있는데 그걸 사줘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가방 보세요. 누가 와도 나 립밤 어디다 놨지? 차에 두는 거예요? 아닌데? 아까 챙겨오지 않았어? 하마터노 립가 립가? 립밥 립밥가 립밥 립밥가? 맞나? 립밥이 뭐야? 립밤 립밤 립밤가 도코데 아리마스까? 밥 먹었어요 여러분? 저 안 먹어서 물어보는 거야. 나 배고파. 나는 안 배고픈데. 야, 그 눈이 팅팅 부었네. 안녕하세요. 청민호 빵을 먹어봤는데요? 저 오늘 주연이랑 추어탕 먹었어요. 진짜? 점심 때. 나 한 끼,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. 물 안 든단 말이에요. 저 주연이랑 먹었어요. 오늘 여러분 뭐 한 날이죠? 지금 나온 노래 뭐니? 네? 지금 나오는 노래는 수지 선배님의 날로 마냥. 이 노래 진짜 가사도 너무 좋아요. 오늘 귤라 하러 왔죠? Yes. 근데 귤라 하기 전에 제가 찾아왔어요. 여기 학내에도 있어요. 귤라 오늘 되게 많은 것들 준비됐으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늘 그치? 귤라 맛있는 거 먹는다면서요? 힘들어요. 그럼 저희는 잠깐만 다시 갔다 올게요. 그래서 잠깐만 금방 올게요. 더비 조금만 기다리세요. 금방 또 찾아올 거니까 기다리셔야 돼요. 알겠죠? 잠깐만 갔다 올게요. 조금만 기다려요. 조금만 기다려요.